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산 드래곤 시티 있잖아요. 드래곤 시티는 노보텔이랑 노보텔 스위트, 그리고 이비스, 그랜드 모큐 이렇게 네 개의 호텔이 함께 모여 있는 체인 형태인데요. 그중에 노보텔, 스위트, 엠베서더, 서울 용산에 왔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 저번에는 그냥 기본 엠베서더 호텔에 와봤었는데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거기는 진짜 구렸어요. 먼지가 너무 많고 청소가 진짜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뭐지 막 이렇게 만져보면은 막 고춧가루 같은 게 묻어 있을 정도로 잘 관리가 안돼 있다는 게 느껴져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오늘 여기는 어떨지 한번 같이 둘러볼게요. 방은 26층이 라운지에서 체크인할 수 있고 27층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27층을 받았어요. 체크인할 때 한강뷰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떤 뷰를 만날 수 있을지 같이 볼게요. 우선 특이한 점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침실이 보통 있기 마련인데 여기는 이런 주방 공간이 있어요. 우선 주방부터 볼게요. 이쪽에 개수대 그리고 이런 것도 있네. 스폰지랑 세제도 있어요. 여기도 열어볼까? 저도 아직 한 번도 방을 안 둘러봐서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얼음을 넣을 수 있는 버킷이랑 전기포트 그리고 이쪽에 커피 머신이 있어요. 캡슐 커피 머신이 있고 캡슐은 여기 커피랑 이쪽에 이런 것도 있어요. 오, 이거 티네. 티백 캡슐은 처음 봐요. 초점을 못 잡고 있어. 아, 됐다. 참고로 하나 꿀팁은 이렇게 빨간 색깔 표시가 되어 있는 캡슐은 디카페인이에요. 카페인에 취약하신 분들은 이 빨간 색깔을 드시면 되겠죠? 컵이랑 또 이쪽도 열어볼까? 냄비 받침인가? 미니바 요금도 나와 있어요. 칫솔 치약은 3,000원. 콜라가 항상 기준이 되겠죠? 콜라는 7,000원이에요. 여기 유리컵이랑 와인잔, 오프너도 보이고요. 또 특이한 점은 이쪽에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이유식 데워 먹어야 될때 있잖아요. 아이들 있을 때. 그리고 뭐, 피자 같은 거 싸와서 데워 먹기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약간 레지던스 같은 느낌이 있다가 저쪽에 보면은 하나 더 소개할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미니바는 비워져 있어요.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미니바를 많이 비워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생수는 두 병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삐나 식기 같은 거는 따로 없어요. 그 점은 참고하세요. 자, 들어와서 여기는 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부터는 카페트예요. 햇살이 엄청 세다. 지금 몇 시지? 한 4시쯤 됐을 것 같은데. 이쪽에 데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룸서비스도 시켜 먹을 수 있게 메뉴판이 보이고, 한강뷰를 혹시 받을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강이 여기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강뷰는 이런 건 아닌데, 아무튼 한강이 보이긴 해요. 제 생각에는 이쪽, 제가 있는 쪽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서, 저는 오른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아마 왼쪽 라인이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한강이 보이고, 여기가 이제 서울의 재개발의 현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용산 아이 파크몰도 보여요. 1인용 소파도 있고, 베드도 엄청 넓어요. 쭉, 베드가 있고, 아까 봤던 그 주방. 여기에 바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나? 식탁처럼 활용할 수 있으니까, 뭐, 배달 음식 같은 거 시켜 먹기에도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코르 계열이고요. 이쪽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죠. 비닐 문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예요. 우선 들어가 볼게요. 수건도 있고, 이쪽에 보면은 체중계도 있고, 헤어드라이어 보이고, 컵. 그리고, 아, 그러네. 칫솔 치약을 구비해두지 않아요. 아까 미니바 메뉴판에 칫솔 치약이 있었잖아요. 3,000원. 없고요. 시젠이라는 브랜드의 어메니티를 사용하고 있어. 이런 크래프트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어메니티거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욕조는 없고요. 아, 여기가 노보텔 스위트 앰버서더잖아요. 저는 주니어 스위트 객실인데, 주니어 스위트가 제일 낮은 거고, 하나 더 위에가 디럭스 스위트거든요. 디럭스 스위트에 가야지 욕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주니어 스위트에는 모든 객실이 아마 욕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샤워부스가 있고, 어메니티는 이렇게 일회용이 아니네요. 근데 이게 약간 호불호가 좀 심하게 갈릴 수 있는 게, 이거를 누가 썼다가 뺐다가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통으로 준비되어 있는 게.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화장실에는 이렇게 비데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쓰레기통이 밖에 나와 있네.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여기도 이제 미닫이 문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양쪽으로 다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특이한 점. 이렇게 세탁기가 있습니다. 세제가 있어요. 세탁세제 이거 사용하라고 준비해줬어요. 그리고 구두 스펀지가 있습니다. 근데 런드리 서비스는 또 따로 있거든요. 막 여기 수영장 있으니까 수영하고서는 좀 간단하게 애벌빨래 해서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거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나는 진짜 세탁이 필요해. 건조까지 다 해야 돼. 하는 분들은 런드리 서비스를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옷장이 있습니다. 슬리퍼랑 샤워가운. 이랑 다리미랑 다리미 판까지. 그리고 여기에 금고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다본것 같아요. 오늘 저녁이에요. 뭔가 손이 뭔가 어색했어. 여기 2층에 편의점이 있어서 이것저것 사와봤고, 이게 진짜 궁금했어. 이거 보여? 이거 캔 와인인데 종류가 세 가지 있었거든? 나는 약간 그리지오라는 거 골라봤어. 혼자서 딱 즐기기 좋은 샴페인 같은 느낌인 것 같아. 아, 궁금하다. 버블 보이시나요? 이게 요즘 진짜 핫하더라고. 요거에다가 쿠팡이츠로 주문한 돈가스랑 김밥, 그리고 컵라면까지. 커지니까 맛있네. 영상이 나올까, 이게? 안될것 같아. 너무 되게 멋있는데.